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교본 98페이지에 있는 타향사리 중국 편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타향사리 중국 편 이제 연주 방법과 거기에 이제 쓰이는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 앞구미음, 잔결구미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 그리고 이제 실기로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타향사리 전주를 연주를 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에 8분 쉼표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8분 쉼표는 4분의 3박자에서는 반박자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박자 쉬는 거를 할 때는 하고 이렇게 세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4분 쉼표였으면 한 박자 쉬는 거니까 쿵 하고 이렇게 세고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여유롭게 연주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근데 이제 반박자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죠. 반박자만 쉬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주를 하실 때는 왼손 코드를 누르고 나서 바로 멜로디가 따라 나오듯이. 그러니까 같이 누르는 건 아니고요. 코드를 누르고 바로 멜로디가 따라 나오듯이 연주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주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죠?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라 이렇게 미파를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다시 미그 다음에 겨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아홉 번째 마디 타향사리의 타 이렇게 보면 솔, 솔샵, 라 이렇게 이제 기재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꾸밈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우선 앞꾸밈음. 앞꾸밈음은 원래 내가 이제 어떤 음을 연주를 할때그 음만 예를 들어서 이제 타향사리에서 이제 타 이렇게 그 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할 수도 있지만 동시간대에 한두 음을 더 같이 연주를 해줌으로 해서 노래가 이렇게 우아해지고 좀더더 근사해지는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타향사리 노래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라 음이잖아요. 라 처음에 타향사리 그랬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라면 그전 반음 그러니까 이제 솔샵이겠죠?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 아니면 라두 번, 타향 두 번에다가 두 개에다가 두 음에다가 다 적용을 해봤죠, 지금은. 이게 나는 좀 싫다. 그냥 첫 음에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예. 원래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음의 반음 먼저, 그러니까 아래 이제 반음 아래의 음이죠. 예, 그거를 이렇게 만약에 내가 5번으로 라를 연주를 한다 그러면 4번으로 반음 솔샵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거의 동시간대에 예, 이렇게 세게 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쓰다듬듯이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음과 그 아래 반음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제일 먼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또 이제 어떤 때는 반음 먼저부터 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샵 라 이런 식으로 예 아까는 솔샵 라였지만 지금은 솔샵 라 이런 식으로 했죠. 지금 원래 이제 타양살이 악보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또 나중에는 파솔 솔샵 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연주자 재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지점을 또 찾아내시는 것도 또 연주의 또 실력이시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 보시면 손꼽아.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레하고 미 앞에 또 악구미 음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예, 원래는 이거였었지만, 뭐 여기서 더 붙이자면. 그렇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앞구미음은 거의 본능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고자 하는 곳에 그냥 바로바로 적용이 될수 있을 정도까지 예,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손꼽아 헤어보니 이 부분에 예, 도샵 레죠. 손꼽아 헤어보니 계속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셔서 손에 완전히 익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앞구미음을 어디다 넣는 뭐 공식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제 대답해 드리기를 노래가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는 건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타향사리 악보에도 보시면 타향사리 몇해던가 이렇게 썼을 때 타에다가 제가 앞구미음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몇 회던가 하고 노래가 이제 조금 쉬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손꼽아 헤어보니 하니까 손꼽아 거기다가 또 넣어놨어요. 예, 앞구미음을. 그리고 이제 헤어보니 하고 만약에 고향 떠난 그 부분에 지금 이제 거기다가 이제 꾸미음, 이제 잔결 꾸미음을 넣었지만 만약에 그 꺾기 꾸미음을 안 넣는다고 한다면 고에다가도 예, 악구미음을 넣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노래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노래 들어가는 부분 요런 데다가는 필수로 넣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노래를 연주를 계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앞구미음에 대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앞으로도 다른 노래 또 설명드리고 할 때도 이제 앞구미음 넣었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 될수 있으면 이제 타향사리를 가지고 앞구미음이나 뭐 장결구미음 연습을 하시라라고 예,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노래가 좀 느리니까. 느린 노래를 갖고 연습을 하셔야 예, 그 실력이 쌓이지. 처음부터 너무 빠른 노래에다가 이런 걸 적용하면 빠른 노래 연주하기도 바쁜데 예, 이것까지 늘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좀 느린 노래를 가지고 예,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보시면 타향살 2 하는데 2 아래에 예. 지렁이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지렁이 같이 생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 4분 쉼표 누워져 있다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창의력에, 예,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예.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화로, 4분 쉼표가 누워져 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다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맨날 지렁이라고만 했는데, 이제 얘기할 거리가 또 하나 생겼어요. 여튼 그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잔결 꾸밈음입니다. 잔결 꾸밈음. 네, 잔결 꾸밈음.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미에 지금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를 미파미로 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미파미로. 이게 이제 트로트에서는 꺾기라 그러죠. 그러면은 몇회 던가에서 몇회던그 뇌에 또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몇 그죠? 레미레겠죠? 그러면 네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복잡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 미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미, 파, 미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미, 파, 미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손꼽아 헤어본 이한 다음에 고향 떠난 할때 고, 거기 보면 이제 시래 시 이렇게 표기를 아예 음표로 그려놨는데. 원래는 이제 그시 아래에다가 이 잔결 꾸밈음 표시를 원래는 이제 해 놓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려들 하시죠. 이게 그러면 시도시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또 예외적으로 시 레시로 하는 거예요. 시 레시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나올 때 약간 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선은 그냥 여기를 시 레시로.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라단조 노래에서 라단조죠. 지금 C에 플랫 붙어 있는 이런 노래. 이런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황성예토도 있고 목포의 눈물 같은 노래들도 있어요. 그랬었을 때 내가 시를 꺾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레로 꺾어 버리시면 됩니다. 레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꼽아 헤어보니에서도 헤어보 할때 보에도 보가 원래 시잖아요. 그럼 내가 거길 꺾어버리겠다. 그러면은 그죠? 다시 한번 꺾어볼까요? 식으로 그러니까 시를 연주를 하시다가 시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꺾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시면 됩니다. 뭐 목포의 눈물에서도 시를 만났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 한번 꺾어버리겠어. 이러면 이제 꺾으셔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 헤어보니의 그 헤어보 걔도 시인데 거기는 지금 아무 표기를 안 해놨잖아요. 물론 이제 저쪽 2절 가시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표기를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1절 하셨었을 때안 하셨으면 2절 가셔서 거기서 혼자도 기막혀서 하면 혼자도 이런 식으로 시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시를 가지고 시래 시든 레 시든 이런 식으로 꺾어서 노래 연주를 하시면 재밌어지죠. 이제 잔결 꾸밈은 표시가 아까 좀그 지렁이 표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또 그게 가운데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표기도 있어요. 걔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면은 그게 만약에 그 표시가 있으면 이렇게 아까는 미파미였는데 미레미 이런 식으로
예, 반대로 이제 그 꺾는 거죠. 이게 이제 울고 노는 박달재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그 표기가 있어요. 그 겨울의 찻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고향 떠난 10여 년에 한 박자 쉬고 그죠? 예, 여기 거기 그뭐 손번호 보고 그냥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시몇년에 그리고 한 박자 쉬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레 플랫 그죠? 여기는 무수히 이제 그 박자에 대한 이제 감각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운지도 이렇게 3번으로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요 노래에서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다른 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라단조 노래 목포의 눈물에서도 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목포의 눈물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얘를 많이 연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또 다른 노래에서도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